길었던 연휴도 어느덧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셨겠지만 늦은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7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떨어지고 있는 빗방울은 곧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서울이 27도, 청주 28도, 광주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강릉이 23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을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